내가 일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주인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나이에 애견 미용도 배우고. 나 40 넘어서 애견 미용 배우는 남자 있냐? 없지. 나도 먹고 살라고 이러는 거야. 대리 회사를 차리던, 대리 운전을 하던, 애견 미용샵을 차리던, 애견 미용 자격증을 따던. 나도 이 세상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 계속 비방을 하고, 욕을 할 사람은 계속 욕하시고, 또 나아갈 사람들은 나랑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도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거창하게 뭐 하자는 게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강서구 대표 꽃거지 라현준입니다. 아, 물에 젖은 금요일 7월 19일이고요. 9시 20분 여기는 어디냐? 서울역 근처입니다. 서울역. 일출이를 완의를 했고요. 두 번째 코리를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리 운전 가자고요. 덥다. 버스를 타고 뽕떡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뽕떡. 뽕떡역 하차하자마자 두 번째 코리를 감았고요. 낙성대 갑니다. 덥지는 않네. 오우, 달 죽인다. 보름달은 아니지만 달이 땡글땡글 반짝반짝 떠 있습니다. 아, 이번 손님 집이 경기도 화성인데 코를, 아니 도착지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오셨네요. 다시 화성으로 가는 코를 잡지 안 잡고 그냥 하차하셨습니다. 뭐 뒷일은 내 알 바 아니고요. 그럼 낙성대역으로 꼬꼬. 댄스인가? 기차인가? 아, 예, 도착했습니다. 아, 예. 아, 예. 삼출인의를 완의를 했고요. 역삼동에 오니까 콜이 터지네. 콜이 터져. 역시나 스타트는 무덤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사출이를 갑니다요. 오출이를 감았고요. 무덤 들어가네. 아이고, 콜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아야 되었습니다. 요즘 3만원 넘는 거 보기 힘드네. 그럼 뿅입니다. 오출이 완의를 했고요. 행신동에서 서대문 홍제동 갑니다. 무덤에서 무덤으로 나간다는, 절단 난다는. 어쨌든 서울 가는 거니까 술 한잔 생각납니다. 이럴 때 우리 라대리 승님들과 한잔 감아야 되는데 이거. 그럼 뿅. 예, 안녕하세요. 5,000원.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빼주세요. 바구니를 제작. 여기는 어디냐? 홍제동? 어쨌든 뭐 다리 밑입니다. 우리 스컷들은 다리 밑을 아주 좋아합니다요. 그 다리가 이 다리가 맞는 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칠출이를 간다는 뜬금콜. 정릉 갑니다. 정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골동품, 골동품. 와, 이거 백화점에나, 아니 백화점이 된다.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마티즈.
아, 엠버스 타고 가다가 흉한 콜이 하나가 감겼습니다. 취소는 안 되고요. 지금 전화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감으면 8콜인데 흉하다 흉해. 유산이 버려졌네. 비가 왔다라면 저거는 내가 감았을 텐데. 2시 반이고요. 팔출이를 완이를 하고 영등포 왔습니다. 엠버스 타고 시마이를 실은가 코리를 더 감든가.